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 폭설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구 온난화.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질주를 막기 위해 해결해야 할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 연구의 시작점입니다. 최근 탄소 중립 이슈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미래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송, 산업, 발전, 로봇, 드론 등 육해공 운송기기용 동력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그린동력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트렌드와 더불어 신기후 체제 및 미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20여 명의 연구 인력들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고효율 초저공의 신개념 동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기연구원은 이동 로봇이나 드론과 같은 무인기기의 동력원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형 수소 엔진의 기본 성능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수소는 친환경 연료일 뿐만 아니라 비에너지가 가솔린 대비 약 2.8배 수준으로 높아 드론의 비행 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료. 이러한 수소 연료를 내연기관에 안정적으로 적용해 환경까지 생각한 미래 엔진, 소형 수소 엔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수소 엔진의 경우 드론의 전력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개발 베이스 엔진을 항공 RC용 엔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항공 RC용 내연기관의 경우 보통 자동차에서 쓰이는 사행정 엔진이 아닌 이행정 엔진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무게 대비 출력이 우수하여 비행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형 이행정 엔진의 경우 보통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본 연구 과제에서는 가솔린 대비 전기 발열량이 우수하고 무탄소 연료인 수소 연료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수소 연료를 내연기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학 문제 해결과 더불어 출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직접 분사 방식으로 연료 공급 방식을 변경해 적용하였고 또한 보다 높은 출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엔진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실험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소형 이행정 엔진에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과제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높은 엔진 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연기관에 수소 연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 수행 결과 연구팀은 5kW급 기본 성능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고갈될 우려가 전혀 없는 친환경 자원이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미래 연료로서 수소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동력원 포트폴리오에 경제적인 소형 무탄소 동력원을 추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부터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 논의가 세계적으로 오가긴 했지만 파리협약 이후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대한 촉구가 높아졌으며 특히 근래의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를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탄소 연료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소 및 암모니아와 같은 무탄소 연료의 생산, 저장,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소 연료의 활용 측면에서 본 연구 개발 과제가 진행되었고 곧 3년의 연구 기한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수소 연료 활용 측면에 있어서 연료전지 등과 같은 타 동력원들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내연기관에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연료를 적용할 수 있다면 여전히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소 연료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수소 엔진은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 한국기기연구원이 개발한 수소 엔진 기술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기술로 수소 시대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